2000년도에 제가 여기 왔어요. 이민으로.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 민족학교라는 간판이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나 반갑더라고. 그래서 여기 들어왔다가 그 후에 이제 이거 영어로 메일 오는 거 이게 대한 혜택을 이민족학교에서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이민족학교로 사랑하고 늘 오게 됩니다. 친구를 통해서 새크롬한테 간 이후로부터 계속 이 민족학교로 오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는 점이 많이 있고 너무 좋았어요. I first found out about KRC in first grade through my mom who sent me to Canadian school here. Now I volunteer with the election program and KRC has taught me more about the Korean community. 제가 전 3년 전에 왔을 그 당시에 저는 드림 법안 제가 자꾸 민족학교에서 오는 이유는 민족학교에서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My experience with KRC actually started during the summer, through the summer youth empowerment program. I met a lot of interesting people. Went to San Francisco, did a lot of road trips, did a lot of other community activities. The reason why I hold this experience with the KRC is so important to me is because I was able to connect my American heritage with my Korean heritage. And I was able to be more accepting of other Koreans as well. 민족학교를 오게 된 계기는 봉사 활동을 하러 잠깐 들렸다가 때마침 그 투표자들을 위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있다고 해서 시작하고 이제 민족학교에서 배운 것도 많고 더 투표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. 느낄 수 있어서 이제 민족학교에 계속 나오게 됐습니다. 한 8년 전에 민족학교를 뭐 잘 몰랐는데 여기 소문 들으니까 너무너무 이민자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들이요. 아무것도 모르고 메디케어도 모르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무슨 선거하는 법이랑 뭐 우리 약국 같은 거 이런 거를 말을 해줘서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저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잘 몰라서 민족학교에 와서 문의했습니다. 뉴스하고 신문을 통해서 민족학교를 알았는데요. 시민권 받을 때와 투표할 때 또 많은 경우에 민족학교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부재자 아니 등록이 안 돼 있대요 여기. 그래서 등록하러 왔어요. 민족학교의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요.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운 좋게 어떻게 신문에 선거일을 본 것 같아요. 한율이라는 걸 보고 열심히 장구 가락을 배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I came here and I heard great things about 한율이 and I came to join and it's an awesome time. You get to learn a lot about drumming. 민족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면요. 제가 미국 와서 1990년도에 아파트 신청 또는 학교 아이들 문제 또 시민권 시험 또는 선거 참여, 유권자 등록 모든 것을 제가 민족학교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해결했었어요.